애쉬운슈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센티드 제라늄이 필요합니다. 센티드 제라늄의 종류는 한 200가지 정도가 넘습니다. 대부분 교배종들인데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자생이 되고 한국에서도 자생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이 이 제라늄입니다. 이는 이파리를 뜯어서 이렇게 잎을 뜯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코에 이렇게 갖다가 향을 이렇게 대면 로즈 향기가 나요. 장미 향기가. 왜 이 제라늄에 로즈 향기가 나냐면 리날로울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장미의 40% 정도가 이 리날로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라늄에는 한 17% 정도 리날로울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분자는 바로 향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고 굉장히 판타지한 향기가 나는데 여성스러운 향기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이 리날로울하고 또 게라니올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한 14% 정도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이 분자들이 하는 역할들 때문인지 또는 그 이외에 여러 다양한 극미량의 분자들로 인해서 그 제라늄의 효능이 나타나는데 효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라늄이 종류가 200가지가 넘지만 재배를 할 때는 뭐 한 가지 품목만 재배해서 추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제라늄들을 재배해서 한꺼번에 베서 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꽃은 작고 잎에서 그러니까 이 잎을 그냥 잘라서 꽃과 잎을 한꺼번에 잘라서 추진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라늄의 효능을 알아보면 가장 큰 효능은 염증, 상처 치유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특히 고름이 있거나 염증이 심하거나 굉장히 많이 간지러울 때는 티트리 라벤더와 제라늄과 함께 섞어서 그 염증 있는 부위에 붉어지고 아주 가려운 부위에 저처럼 이렇게 모기가 모기가 여기 하나 물렸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모기가 이렇게 물린 이런 곳에 찍으면 간지럽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제라늄의 효능이 우울증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항우울 효과가 있어요.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는 향기가 납니다. 또한 방부 효과, 또 수렴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신부전증,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림프 부종이 있을 때 제라늄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부전증이나 또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많이 붓잖아요. 퉁퉁 붓잖아요. 특히 손목과 발목이 굉장히 많이 부어서 퉁퉁해요. 이때 이 제라늄을 사용을 합니다. 제라늄을 가지고 조격을 하거나 또는 조조바 같은 캐리오일에 브랜딩해서 그 부어있는 손과 발, 발목까지 발라주시게 되면 그 발에 있는 특히 발목에 부어있는 이 부기를 쫙 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탈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냄새 나는 곳에 이렇게 뿌려주거나 또는 티슈라든지 면 같은 데 떨어뜨려서 구석구석 냄새 나는 곳에 이렇게 넣어주면 금방 이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벤조인과 함께 섞어서 냄새가 나는 곳에 뿌려주거나 피워주거나 티슈나 면 타월 같은 데 묻혀서 이렇게 구석구석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냄새 싹 사라집니다. 또한 많이 사용하는 곳이 구충제 역할을 해요. 특히 이 아이들이 항문이 간지러울 경우 이럴 경우에 이 제라늄과 조조바와 섞어서 항문 안쪽으로 발라주게 되면은 이 구충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운 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 입안의 가그린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천연치약에 제라늄이 들어가요. 예. 또한 우리가 효과가 뛰어난 것은 살빼기. 제가 개발한 상품 중에 슬림에스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슬림에스에는 레몬글래스와
페넬스윗, 그다음에 제라늄, 페추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제라늄이 왜 슬림에스에 들어갔냐고 하면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또한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탁월하고요. 사람이 몸이 부으면 살이 좀 많이 쪄요. 살을 아무리 빼도 많이 붙잖아요, 몸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체지방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사이즈가 늘어나서 더 살쪄 보여요. 그래서 이 라인을 만들거나 비만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제라늄입니다. 그래서 이 제라늄은 얘가 제라늄이에요. 요 허브에서 추출된 요 제라늄입니다. 요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들노트에 우리가 미들노트라고 하면은 중간 단계의 향을 내는 에쉬운쉬 오일들인데 미들노트 대체 오일입니다.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지고 미들노트에서 예를 들어서 패티그레인이 바르다가 사용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때 제라늄 대처하시면 됩니다. 사이프레스를 대처할 수도 있고 페넬스윗을 대처할 수도 있고 라벤더를 대처할 수도 있고 주니퍼벨리 대처할 수도 있고 로즈마리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혈압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 요 제라늄입니다. 기가 막힌 아이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은 에센셜 오일들을 꼭 구매를 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모든 에센셜을 다 구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미들로트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제라늄입니다. 이 제라늄은 다양한 곳에 피부에서 또는 탈모, 또 바디, 또 마인드까지 다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제 피부 미용실에서 또는 우리 피부에 관심이 많은 우리 고객들은 피부에 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또는 막 노화도 되잖아요. 또 피부 건조하기도 하잖아요. 이때 제라늄을 사용하시게 되면 일단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탱탱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예민 피부, 붉은증을 가라앉혀 주기도 하고, 또 피부에 보이지 않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맞춰서 피부가 뽀얀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제라늄이고, 또 기미가 있어서 약간 검은 갈색 기미가 있을 경우에 제라늄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습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맑아지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뾰루지가 나거나 했을 때 티트리 라벤더와 함께 섞어서 그 뾰루지 나는 곳에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뾰루지 나는 곳만 찍어주게 되면 염증이 빨리 억제가 돼요. 또 한번 볼까요? 얘는 고대 때부터 많이 사용한 허브인데 이 제라늄은 열을 내리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고대 때그 중국에서는 열을 내리는데 이 제라늄 허브를 사용을 했고 또 기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많이 붓고 두통을 유발하게 되고 또는 어지러움 증상이 있거나 또 메스꺼운 증상이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 기의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라늄을 사용하게 되면 기의 밸런스가 맞춰져서 두통이나 메스꺼움 또는 어지러움증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제라늄의 잠재의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재의식. 요즘 잠재의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특히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개발을 할때 잠재의식이 꼭 필요한데 에센셜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는 이 잠재의식을 다스리는 데 가장 특효약입니다. 잠재의식 향을 선택했다는 것은 제라늄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뻐지고 싶은 욕망,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잘생기고 싶은 욕망, 멋있는 몸매, 또 그냥 예쁜 몸매, 멋진 몸매를 갖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이 제라늄 향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제라늄은 잠재의식적으로 봤을 때이 제라늄을 좋아하는 분의 특징은
특징이 감각기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감성적이기도 하고 또 예술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일 또는 예술적인 일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라늄 향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또한 오늘 임플란트를 하거나 또 잇몸의 염증이 너무 심해서 늘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병원에 이 잇몸 염증 때문에 수시로 병원을 가시고 항생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이 제라늄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